몇 저기 몇 년근짜리예요 근데 그거는? 여기 한 18, 9년 됐을걸? 18, 9년? 근데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자랐는데 삼은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세음이도 나이 많이 먹었는데 키가 안 자란 것처럼 얘도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네. 와 이거 누드가 진짜 대박이다 얘는 근데. 그냥 산삼이지 산삼. 누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기 줄기에서 이게 툭 꺾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묘삼이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로 와 여기 와 거기 와 거기는 이제 두개고 여기 와 이제. 저기는 저기 완전 나 못 갈 것 같은데. 저기는 뭔가. 그러니까 좀... 맨날 저런 정말 험한 산을 간단 말이야. 너... 장비도 없이. 그러니까 내가 못 따라가는 거야 저기를. 너무 난폭스인데. 사람 냄새 나는 방송 열무 TV 시즌 2. 네, 여러분 오랜만에. 열무 TV 주인 열무 선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근데 산양산 밭이에요? 아. 아니 우리는 밭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네. 진짜 막 온 막 찾아다녀야 돼 진짜 산삼처럼. 오 여기가 근데 다 산양삼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치 씨앗을 한 십몇 년 전인가? 네. 아무튼 엄청 오래됐어. 그거를 그때 이렇게 씨앗을 파종을 그때 막 여기저기 그냥 해놓고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솔직히 돈을 벌려면 수확해서 밭처럼 만들어놔야 돼. 그치. 골도 좀 만들고 작업하기 수월하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고 진짜 그냥 막 온 사방에다가 씨앗을 그냥 막 뿌려놨어. 죽든지 말든지. 네. 그리고 살아남은 애들만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아남기가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진짜 극소수의 산양산만 살아남은 거야 여기에. 그 지금 저거 한 뿌리 캐 로 지금 갔잖아. 근데 그거 지금 한 뿌리 찾는데도 저렇게 여기 온 사방 다 다녀야 되는 거야. 그 뭐지 명절 시즌에는 이렇게 포장 엄청 하시잖아요 어머니가. 그치 그치. 그거는 이제 안 해요 그럼? 그러니까 하는데 힘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뿌리 캐기 찾아다니기도 힘든데 그거 한 박스에 뭐 세 뿌리 다섯 뿌리 열 뿌리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진짜 하나 찾았나 보다. 근데 저번에 가봐야 되겠다. 그때 저번에는 삼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서 다니면서 그걸 다 모아온 거예요? 거야. 어. 아... 찾았어요? 몇 저기 몇 년근짜리예요 근데 그거는? 여기 한 18, 9년 됐을걸? 18, 9년? 근데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아 이게 큰 거는 캐가고 이제 자잘한 거 뒀던 게 다시 이제 용도 자랐는데 나이는 그게 맞는데? 그럼 얘는 조금 못 자란 거네 그러면? 못 자랐는데 삼은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세음이도 나이 많이 먹었는데 키가 안 자란 것처럼 얘도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네. 제 얘기는 제일다 엄청. 근데 이거 여러분들 나이 보는 법 저희가 정말 많이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리면 지금 요 부분 여기를 이제 뇌두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노두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줄이 가져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 세신 다음에 한 2년 정도를 붙이시면 대략적인 나이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나이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18, 9년 됐으니까 여기에 한 16개 정도가 있으면 원래는 맞는데 이것도 사실은 100% 정확하진 않다. 거의 정확하다. 거의 정확하지만 100%는 아니다. 태연이도 하나 갖다 먹여야 되니까. 하나 또 찾았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작은 거를 캐신 걸로 봐서는 태음이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한 요 정도다.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너 거야 이거는. 와. 그래도 이거 오 얘는 좀 크다. 역시 혜연이한테 이제 며느리에 대한 마음은 요 정도다. 그렇지. 요건 그래도 괜찮다. 좀 크네. 미도 좀 잘 뻗었고. 이게 18년 정도 된 거예요? 와. 와, 이거 누드가 진짜 대박이다 얘는 근데. 그냥 산삼이지 산삼. 누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기 줄기에서 이게 툭 꺾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묘삼이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걸 심을 때 묘삼을 심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눕혀서 심거든요. 그래서 이게 꺾여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시면 됩니다. 아, 한 뿌리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아 그렇죠. 여러 뿌리 종합했을 때 여러 뿌리 때 한 70-80% 이상이 니은자로 되어 있으면 그리고 뿌리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흙에 눌려 있는 모양을 발견하면 그거는 옮겨 심은 거다.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 뉴스나 이런 데서 기사에서 가족 산삼을 찾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30뿌리 막 60뿌리 이렇게 찾았다고 하면서 근데 저는 그 말을 솔직하게 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못 믿겠어요. 그 산양삼을 캔 게 아닐까요? 그 정도면? 노 코멘트.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 조금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가족 삼이라면은 한 군데에 막 한 네다섯 개가 모여 있었다는 뜻인가요? 근데 그분들은 막 60개 뭐 30개 이상 막 그렇게 가족 삼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캤대. 근데 나는 그걸 못 믿겠어. 난 솔직하게 한 자리에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10만이 분들이 전국을 다 지금 수십 년 동안 돌아다니셨는데 그거를 못 캤을까? 그걸 못 캤을까? 나 그러니까 뭐 60뿌리를? 땅이 넓으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그치. 그게 꾸준히 그렇게 나온다는 게 나는 믿기지가 않는 거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야 주관적으로. 그것도 하나 있다. 그것도 하나 있네.
내가 하나 찾아보고 싶은데 없네. 아, 너가 찾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이 이파리를 아 봤으니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해서 내가 한번 찾아보는데 그래 그래 찾아봐봐.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아. 네이클로버 찾는 게 아니잖아. 일로 와. 여기 와. 거기 거기는 이제 두개고 여기 와. 저기는 저기 완전 못 갈 것 같은데. 저기는 뭔가 그러니까 맨날 저런 정말 험한 산을 간단 말이야. 장비도 없이. 그러니까 내가 못 따라가는 거야 저기를. 너무 난코스인데. 원래는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 아무 준비 없이 너도 지금 반바지 입고 심지어 왔잖아. 아, 원래는 무조건 긴 바지에 이렇게 긴팔 입고 올라야 되는데 여기서 모기가 묵네 나를. 아, 또 엄청 멀리 간다 근데. 나 내려가야 되는데. 너 지금 계속 찾아다닌 거야 근데? 에이. 거기 없대잖아. 아, 여기 못 있겠다,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나한테 엄청 달려드네. 네, 오늘은 이제 짧은 영상인데, 잠깐 이제 또 여기 세움이라고, 우리 예전에 제가 카페 할 때 같이 일했던 동생인데, 오랜만에 또 이제 고향 온 느낌으로 강릉에 놀러와서 몸보신 시켜주려고 지금 사냥삼 취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짧지만 그냥 뭐 쉬어가는 느낌으로 또 산에 올라온 김에 사냥삼에 대해서 한번 또 짧게 짧은 지식으로 설명드려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여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뿌리가 갈라지는 형태로 가끔씩 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뭐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돌멩이나 바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뿌리가 양옆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아마 여기에 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시면 됩니다.